한번 사단자망의 기본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단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단자 하나 둘. 그래서 총몇 개요? 하나 둘셋네 개에서 사단자망이었습니다. 사단자망이고 이단자망은 뭐? 보통 입력기에 두 개만 있거나 출력에 두 개만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고동적 임피던스 했을 때 입력에 두 개만 있는 것이 이단자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에서는 있죠. 목적이 뭐냐면 전기는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입력을 넣습니다. 즉, 보세요. 내가 목표가 만약에 여기에 5A다라고 합니다. 5A를 얻기 위해서 10V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는 2옴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입력 두 단자, 출력 두 단자 해서 4단자고 여기에는 우리가 4단자 정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는 얼마고 전압의 이득은 전류의 이득은 어드미턴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4단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력, 출력. 목적은 원하는 출력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입력과 적절한 이 전달 함수가, 4단자망 전달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고, 일단 4단자 회로를 한번 보면은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기 회로망은 송전선로 변압기 등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이론은 여기에서 배웁니다. 이 4단자망에 대한 이론은 여기서 배웠는데 실제 회로 이론에서는 이론만 나오고요. 문제도 당연히 나오지만 4단자망이 뭐다, 정수가 뭐다 이런 것들만 나오고 실제 응용되는 것은 전력공학에서 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공학이 송전선로 변압기 이런 등에 있어서 신호의 송신과 수신, 입력과 출력이에요. 송신이 입력, 수신이 출력입니다. 위한 입력과 출력을 위해 각각 두 개씩의 단자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자 쌍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단자를 4단자 회로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뭐이 개념 자체라기보다는 입력 단자 두 개, 출력 단자 두 개, 그다음에 그 가운데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4단자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4단자 정수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 4단자 정수를 공부할 때는 행렬을 좀 알면 좋습니다.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고요. 우리가 A, B, CD가 있어요. 행렬. 이거, CD, EF, DH가 있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라 그래요. 뭐냐? 얘가 가로로 두 개, 세로로 두 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합니다. 얘 행렬을 하면은 어렵지 않죠? 보세요. 이거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렬이라고 해요. 행렬. 어떻게 하냐면 AE 플러스 BG. 행렬에서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 다음에 뭐예요? 행렬 얼마? AF 플러스 B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행렬 얼마? CE 플러스 DG가 되고요. 행렬 CF 플러스 DH가 됩니다. 혹시 행렬 잘 모르신다고 치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세요. 수학도 아니고요. 그냥 방법이에요. 요렇게 된다는 것 한번 해주세요.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 곱하기 1 행렬이 있어요. AB, CD. 예, 만약에 EF.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행렬이 얼마? AE 플러스 BF. 행렬 CE 플러스 D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행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뭐 역행렬까지 그 공부하고 단위 행렬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제어공학에서 조금 다루게 됩니다. 그때도 행렬에 대한 전반적인 것보다 문제 풀기 위한 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4단자 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기본 행렬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요것 정도는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4단자 정수를 다 가볼게요. 보세요.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보세요. 입력으로 전압 전류, 출력으로 전압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편의상 우리가 1이라 하고요. 1이라고 출력을 편의상 2라고 합니다. 2. 2. 그러면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가 들어가면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가 나오는데 그 값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네모 안에 있는 4단자 정수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요 놈의 이름을 4단자 정수라고 하는데 입력 출력이니까 다리가 4개니까 4단자 그리고 입력 출력의 관계를 결정시켜주는 정수라고 해서 4단자 정수라고 합니다. 그 놈들을 우리가 A, B, C, D 편하게 뭐 1, 2, 3, 4 보다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다 ABCD라고 하는 거죠. ABCD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입력을 출력으로 입력 전압 또 입력 전류를 또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4단자 정수, 얘는 4단자 정수는 뭐냐면 지금 하겠지만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다시 입력 전압, 입력 전류는 출력 전압, 출력 전류. 그래서 입력을 출력으로 나타내는데 입력은 전압 더하기 전류는 아니잖아요. 맞죠? 입력 전압인데 그게 전압 더하기 전류는 아니란 겁니다. 뭐냐? 여기에 4단자 정수 ABCD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갑자기 튀어나온 ABCD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뭐 뒷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해하면 개념 잡으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못 잡으면은 계속 어려운 부분인데 개념 잡는데 뭐 외우고 이것보다 개념 잡는데 한번 치중을 해보세요. 다시 입력과 출력,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입력과 출력을 결정해주는 이 4단자 정수를 ABCD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ABCD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ABCD가 뭐냐 보세요. 보세요. 지금 A는 이거요. 보세요. 만약에 I2가 0이다. 전류가 0이라는 거세요. 전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전류가 흐를 수 없다? 뭐? 저항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즉 쇼트가 아니고 뭐 개방됐다는 겁니다. 선이 끊어졌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저항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돼서 전류가 못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끊어졌다. 개방이라고 합니다. 개방. 그래서 전류가 0이 된 상태를 우리가 개방 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0이에요. 전압이 0인 건 어떤 경우예요? 이것이 반대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상적으로 얘가 전선만 있으면 저항값은 0이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보이는 IR이에요. 저항이 0이면 전압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저항이 0인 상태. 예. 이 전기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방, 단락.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락. 예. 자주 쓰는 말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쇼트라고 하죠. 쇼트. 쇼트 붙었다. 저항이 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요. 보세요. 예. A는 I2가 0이면 어떻게 돼요? I2가 0이면 B도 I2, I2가 0이면 B, I2, 얘가 0이 되죠. 맞죠? 따라서 얼마 돼요? A는 뭐다? A는 얘가 0이니까 V2분의 V1이 됩니다. 언제? 언제? I2는 0일 때. I2가 0이란 것은 뭐예요? I2가 0이란 것은 말씀드렸죠? 개방. 개방? 전압분의 전압은 뭐예요? 출력 전압분의 입력 전압은 뭐라고 그래요? 전압분의 전압을 우리가 전압 이득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것은 뭐냐? 개방시켰을 때의 전압 이득이에요. 단락시켰을 때가 아니고, 예. 이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B는 뭐냐, B는. B는, 얘가 0일 때죠, 맞죠? 얘가 0일 때입니다. V2가 0이면, 얼마요? B는 I2분의 V1이죠. I2분의 V1. 언제? I2분의 V1, 언제입니까? 언제? V2가 0이에요. V2 전압이 0입니다. 뭐다? V2가 0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뭐냐? 전압이 0이니까 단락이에요. 단락? 뭐? 전류분의 전압은 뭐예요? 전류분의 전압은 임피던스가 됩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란 거예요. B는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단락 임피던스예요. C는 뭐냐? C는 똑같이 보세요. 요거 D, I2가 0일 때 V2분의 I1. V2분의 I1. 언제? 언제? I2가 0. 똑같죠? 개방에. 우리가 전류분의 전압이 임피던스면 반대로 전압분의 전류는 뭐예요? 전압분의 전류는 뭐다? 어드미턴스죠. 네, 어드미턴스예요. 그 다음에 D. D 볼게요, D. 어렵지 않겠죠? D는 어떻게 해요? 얘가 0일 때가 I2분의 I1. I2분의 I1이고, 뭐다? V2가 0일 때. 뭐요? V2가 0이다, V2가 0이다, 얘와 똑같죠? 달라. 예. 이건 뭘까? 전류분의 전류. 전압분의 전압이 전압이득이니까, 전류분의 전류는 달라. 전류 이득입니다. 전류 이득.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시 보세요. A는 개방 전압 이득. A는 뭐 개방 단락 이걸 일단 떠나서 전압 이득입니다. 전압이 어떻게 됐다. 입력분의 출력이 얼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뭐냐. 단락시켰을 때 이걸 떠나서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냐. 그 다음에 C는 개방, 어드미턴스,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얼마냐? D는 전류 이득, 이 회로의 전류 이득은 얼마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이 4단자 정수가 결정해 주는데 그 4단자 정수 각각의 이름이 개방전압이다, 단락 임피던스, 개방 어드미턴스, 단락 전류 이득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명칭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구하는 방법. I2는 0일 때. 얘는 V2는 0일 때. I2는 0일 때, V2는 0일 때. 이렇게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이 식과 함께요.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요 제가 이거 써드려서 정리해 드린 부분이 있죠. 교재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하지만 외우기보다는 조금 이해 위주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얘를 행렬로 나타내게 보세요. V1과 I1은, I1은, 보세요. A, B, C, D, V2, I2. 네. 그러니까, 입력을 출력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이에 A, B, C, D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V는 행렬 뭐라고 했어요? 행렬. A, V2 플러스 B, I2. 네. I1은 얼마?
CV2 플러스 DI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샀던 거 똑같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를 언제 구할 수 있다? A는 I2가 0일 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개방. 예, 개방. 그 다음에 I2는 언제? V2가 0일 때 구할 수 있으니까 단락 때. 다시 C는 I2가 0일 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개방 때. D는 V2가 0일 때 구할 수 있으니까 단락 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린 부분 있죠?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단자 정수 전송 파라메터 보세요. 한쪽 단자 쌍에서 전압 전류와 한쪽 단자 쌍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쪽 단자 쌍에서 다른 쪽 단자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다. 그 전압 입력과 출력 관계를 결정해주는 정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ABCD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조금 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4단자 정수 ABCD와의 관계에서는 AD-BC는 1의 관계가 있습니다. AD-BC는 1. 그러니까 전압이득 곱하기 전류이득 마이너스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를 하면 항상 1이 돼요. 1이 돼요. 그 다음에 대칭 4단자망. 대칭 4단자망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3이고 4고 5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왼쪽으로 3, 오른쪽은 4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칭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3이면 왼쪽도 3, 오른쪽도 3, 가운데 5고요. 이런 경우를 대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얘 5예요. 그럼 얘도 보세요. 가운데로 나누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죠. 이런 경우를 대칭이라고 합니다. 대칭. 대칭일 때 A는 D가 된다. 대칭일 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때 그때는 A와 전압이득과 전류이득이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단자 정수의 성질 있죠. 성질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소자의 4단자 정수를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 뭐 우리가 4단자 정수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뭐다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직접 4단자 정수를 한번 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구하는 방법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FM입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시는 분 아시겠죠? FM은 정석대로 구하는 방법이요. 정석대로. 두 번째 암기. 예. 외우는 거요. 외우는 거. 세 번째 행렬입니다. 행렬의 방법으로. 그럼 제가 권장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뭘까요? 예. 일단 암기죠. 암기. 예. 왜냐면 얘를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4단 정수가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감 잡으면 쉬어지나 그랬죠. 그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나오는 전혀 복잡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뭐 행렬로 해야 돼요. 행렬로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패턴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예, 외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행렬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외워도 되고 행렬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몹쓸 것이 이 FM입니다. FM이라는 거는 정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의 4단자 정수를 FM으로 정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네, 한번 봅니다. 지금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로와 직렬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4단자 정수에, 4단자 전체에, 요렇게 임피던스 하나가 있다는 거죠. 임피던스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ABC들을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는 뭐냐? A는 앞에서 뭐였어요? 옆에서 V2분의 V1입니다. 언제? I2는 0일 때. I2는 0일 때. 얼마냐? 보세요. I2가 0이라는 것은 여기에 선이 끊겼다. 맞죠? 끊겨서 저항이 무한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내가 V1을 가합니다. V1이고 여기에 V2예요. V2인데 100V를 가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가 있겠지만 임피던스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얼마나 저항이 무한되고 여기에 저항이 100Ω이라고 해봐요. 임피던스 100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00V, 100Ω이고 여기는 무한됩니다. 그럼 다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인간 전압 100V는 다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럼 한번 얘가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1장에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는데 제가 지금 FM으로 하는데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뺏고 이런 까지 아니니까 제가 FM으로 이렇게 한번 구하는 방법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그리크 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 V1과 V2는 같아요. V2분의 V1 얼마? V1과 V2 같다? 1이에요. 1. A는 1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B는 뭐요? I2분의 V, B는 뭐죠? B는, I2분의 V1이죠. I2분의 V1입니다. 그럼 보세요. 언제냐? V2는 0일 때예요. 맞죠? 단락시켰을 때. 이거 단락시켰을 때. 그럼 봅니다. I2분의 V1은 어떻게 해요? 단락했으니까 V1 입력한 전압은 전부 여기 걸리죠. 뭐다? 이게 I1, I2라고 했을 때 I1Z입니다. 맞죠? 입력한 전압 V1은 전부 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I1Z예요. 그러면 얼마다? I1Z인데 회로상에서 어떻게 돼요? I1은 I2죠. 키로프 1법칙에 의해서 I1, I2입니다. 따라서 I2가 돼요. I2. 그러면 얼마? 2회로에서 4단자 정수 B는 Z가 된다는 거, Z. 임피던스 Z. 그 다음, C 한번 볼게, C. C는 어떻게 돼, C는? C는 우리가 V2분의 I1이죠. 네, 앞에서 했죠? V2분의I1입니다. 네. V2분의 I1. 언제냐? I2는 0일 때, I2는 0. I2가 0이란 거는, 예, 개방인데, 보세요. 키로요프의 1법칙에 의해서 I2가 0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I2가 0이면 I1이 그대로 I2가 되죠. 2회로에서 I1은 그대로 I2입니다. 맞죠? 따라서 I2가 0이란 것은 I1도 0이란 거예요. 뭐냐? V2분의, I2가 0이니까, I2가 0이니까 I1도 0이요. 따라서 C는 0이 되는 겁니다. 어드미턴스는 0이고, D는 뭐다? I2분의 I1입니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 회로에서는 키로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I1, I2는 항상 똑같죠? 얼마다? 예. V2는 0인데 얼마다? 1입니다. 1.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FM대로 했는데 좀 귀찮죠? 맞죠? 이런 작은 회로에서도 그냥 제일 간단한 기본적인 회로에서도 4단자 정수를 FM의 방식으로 풀기에는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4단자 정수는 있죠?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했냐? ABCD는 ABCD 적으면 돼요. 얼마? 1 Z 0 1이다. 이것을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암기하시면 돼요. 예. 이거. 그래서 다시 하지만 교재에 있습니다. 1Z 0 1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직렬 임피던스 단일 소자. 요거요,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FM대로 해볼게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이거 직접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1제트 0이라는 건 단위 직렬 임피던스 단위 소자에서 1제트 0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늘을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어드미턴스 단위 소자요. 어드미턴스는 Y예요. 아이토예요, 아이토. 그럼 뭡니다. A 는 뭐라고 했다? I2분의 V1. 이거 뭐? I2는 0인데. 아, V2분은 0인데. V2분의 뭐요? I2는 0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될까? A, V1의 높이가 이거고, V2의 높이가 이거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 1이죠. V1의 높이와 V2의 높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1이에요. B는 얼마냐? B는 얼마? I2분의 V1인데, 언제? V2는 0이에요. V2는 0.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V2가 지금 쇼트가 됐습니다. 쇼트. V2가 0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락이요. 쇼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쇼트 되면은 전압이 얼마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맞죠? V2가 0이에요. V2가 0. 그럼 얼마요? 지금 B I2분의 V1인데 얘가 V1과 똑같죠. 맞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는 0이 되는 겁니다. 0이요. 0이요. V2가 0, V1도 0이고, 예.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했어? C는? C는 V2분의 I1이에요. 언제? I2는 0일 때. I2는 0일 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금,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요렇게 했을 때. V2는? V2는 전압인데, 원래 얼마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그런데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분의 1입니다. 그래서 Y분의 I가 되는 겁니다. V2는 Y분의 I. 보세요. 얘가 지금 0이니까 전류 I1이 전부 이렇게 흐르죠. 맞죠? 따라서 얼마? Y분의 I1. 분의 I1 하니까 얼마다? Y가 되는 거죠. C는 Y. D는 얼마냐? D는 어떻게? I2분의 I1인데 얼마? V2가 0이에요. 얼마? I1이 얘가 0이니까 단락이니까 이 전류가 모두 1로 흘러버립니다. 1로 흘러버려. 그래서 얘도 1이에요. 1.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임피던스라고 표현 안 되고 어드미턴스라고 표현 안 되고 임피던스라고 표현됐습니다.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라고 표현되면 여기는 Y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 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 어드미턴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어드미턴스는 그냥 어드미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졌을 때 여기에 어드미턴스 Y가 아니고 임피던스 Z라고 주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임피던스 분의 1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단일 어드미턴스 단일 소자에서 ABCD는 얼마냐? ABCD는 얼마냐? 보세요. 1, 1, 0, Y 어드미턴스 혹은 1, 0, Z분의 1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요거 두 개 암기하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보세요. 얘가 임피던스요. 이렇게 했을 때 산화자 정수 얼마다? 1, 1, Z,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Z다. 그럼 4단자 정수 얼마냐? 1, 0, 1, Z분의 1입니다.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외우시면 되는데 얘를 어디에 써먹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항렬을 할 때 암기를 하거나 혹은 행렬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한번 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Z1이요. Z2입니다. Z2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해서 행렬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따로. 요 부분, 1번, 2번. 1번 행렬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 1, 1, Z1, 0. 요 부분 얼마? 1, 1, 0, Z2분의 1.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적어드린 행렬 공식 있죠? 행렬 공식. 어떻게 한다? 행렬. 1 곱하기 1 플러스 Z2분의 Z1. 1 곱하기 1 플러스 Z1 곱하기 Z2분의 1이라니까 얼마? 1 플러스 Z2분의 Z1. 행렬. 얼마? 1. 행렬. 얼마? 얼마? 행렬. 0 곱하기 1 플러스 Z2분이라니까 Z2분의 1. 행렬.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1이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1. 1. 1이요. 어렵지 않죠? 요것을 단일 소자로 각각으로 나타난 다음에 행렬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Z3가 있다. 다음 시간 하겠지만 Z3가 있다. 임피던스 Z3가 있다. 그러면 얼마? 1, Z3, 0, 1을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외워서 암기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가로에 만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Z3 빼고 가로로 하나밖에 없으면 그 가로 자체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야. 아이고. 예, 이거 뭐지? 예. 아, Z1이에요, Z1. 잠깐만. 행렬. 아, Z1이에요, Z1.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Z1이에요, Z1. 예. 가로로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하나밖에 없으면 그놈의 분의 1이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이 방향이 A예요. 이 방향이 A. 그 다음에 이 방향이 D예요. 무슨 말이냐? A는, 보세요. A는 요거와 요건데, 어떻게? 그냥 1 플러스 Z2분의 Z1.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1 플러스 Z2분의 Z1. 요 방향 1 플러스 Z2분의 Z1. 만약에 Z3가 있다고 해요. Z3가 있으면 얼마? D는 얼마? D는 1 플러스 Z2분의 Z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행렬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Z1, Z2. 자, 행렬로 한번 해볼게요. 행렬로. 행렬로 하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앞에 있죠, 이게. 이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요. 1, 0, Z2분의 1, 1입니다. 그냥 요거 뒤에 있죠. 얼마? 1, Z1, 0, 1이에요. 행렬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행렬, 1이에요. 행렬, 얼마? Z1, 행렬 하니까요. 행렬 좀 부족하신 분은, 행렬이 조금 미숙하신 분은 한번 그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연습 조금 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하면 행렬, 얼마? Z2분의 1, 행렬, 얼마요? 행렬, 1 플러스 Z2분의 Z1.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방법을 하면 가로방향으로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가로예요. 어드미턴스는 세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임피던스는 가로, 어드미턴스는 세로예요. 그러니까 가로에 하나밖에 없으면 그놈 자체가 임피던스가 돼요. 세로방향으로 하나밖에 없으면 군원분의 1, Z2분의 1, 이게 어드미턴스죠. 이거 자체가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했죠? A는 이거라고 했죠. 이거 얘가 A예요. 얘는 D예요. 얼마? 1 플러스 Z2분의 없죠. 1 플러스 Z2분의 0입니다. 얼마?
A는 1. 1 플러스 제트투분의 1 플러스 요거분의 요건데, 여기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제트투분의 0이니까 1이 되고, D는 뭐예요? D는 요거라 그랬습니다. 1 플러스 제트투분의 Z.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단자 정수에 의해서 간단한 것을 해봤는데, 지금 단일 소자와 그 다음에 딸랑 두 개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잡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하다라도 이렇게 행렬로 하거나 혹은 외워서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FM대로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이 두 가지로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행렬이 부족하신 분들은 행렬로 그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이 부분 푸는 데는 정말 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문제 없습니다. 예, 요거 조금만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예,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